23번? 수렴하는 놈 한 놈 줬어. 송사고야? 얘 이렇게 수렴한대. 얘 계산해보래. 계산해보래? 계산해보래? 이거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야 돼.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이거 이용해야 되거든? 잘 봐. X분의 FX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? 어떻게 만들어? 위아래 나눠요. 뭐로? X로. 그렇지, 맞아. 잘했어. 얘를 X로 다 나눠주면 얘는 뭐야? 2X. 얘는? X분의 FX 이렇게 됐지? 뭘 재밌어요. 그러면 얘 수렴해? 해, 수렴해. 맞지? 어디로 수렴해? A로. A. 그렇지. 얘는 어디로 수렴해? 0. 얘 어디로 수렴해? 2에. 그렇지. 각각이 다 수렴하는 꼴로 만들어주면은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야. 각각이 다 수렴하면, 이렇게 각각이 다 수렴하면 이 새끼들을 리미트를 분배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야. 각각 계산이 괜찮다고. 수렴한 애들로만 내가 만들 수 있다면. 그래서 얘 몇이야? 0이고 얘는? 2A이고 얘는? A야. 그래서 몇이야? 얘 줬고 얘 줬는데 얘 계산해보래. 계산해보래. 이거랑 이거 이용해서 얘 계산해보자고. 얘 어떻게 어떻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몇을 나눠?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자 라는 거야. 시원하면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나누자라는 거야. 그럼 원래 누가 있어? 부모에? gx가 있으니까 지금 동점이지? 근데 또 뭘 이용하고 싶어? 얘도 이용하고 싶다. 얘 만들고 싶잖아. x-1을 나눠주고 x-1을 이렇게 곱해주자라는 거야. 되겠어?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주자라는 거야, 식을. 끝났어? 계산하자. 얘 몇이야? 9. 얘 수렴하잖아. 그럼 약분되는 거 뭐야? 뭐가 남아? X 플러스 1. 맞지?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잖아. 수렴하는 애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리미트를 분배해도 괜찮다라는 극한값 세성질이야. 제9고 얘 몇이야? 2지? 저 1은 X 1 넣으면 2야. 여기요. 얘 몇이야? 3. 그래서 정답 몇이야? 이렇게 풀자는 거야. 수렴하는 애들로 쪼갤 수 있다면 하자라는 거야. 1이요.